기다림이란 생명체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생명체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죠. 아이의 출생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손에 땀을 쥐고 서성입니다. 옆집 사람은 뭐 요즘 의료시설도 좋고 뭐 문제도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출산에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그보다 훨씬 더 긴박합니다. 저희 교인들도 이제 요즘은 조기 진단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고생도 더 심합니다. 조금만 종양의 모습이 이상하면 조직검사를 해보자 하고 또 수술을 하면서도 그 수술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직을 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도 한 후에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초조한 일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아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눈을 똑바로 뜨고 분명하게 맞서서 승리에 대한 기대와 또 회복에 대한 그리고 그게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든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여러분 생명은요 결국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를 종의 선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맞서지 않는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마주보자. 제가 조크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는 주사 맞을 때 눈을 감고 안 맞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맞서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주사 맞을 때도 주사 바늘을 쳐다보고 피 뺄 때도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코로나도 우리 이충만 목사님도 두 번째 충북 음성에 다녀왔는데 오늘 아침에 음성이 떠서 예배에 나왔다고 그래요. 어제 아침까지 희미한 양성이었는데 위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기 예배 보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데 트렌드와 분위기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들을 기꺼이 싸워내면서 그렇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다리기에 지친다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생활에 여러분 좀 지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전열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후에 눈이 딱 마주쳤네. 청년 한 사람이 기도하러 와서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더라? 저에게 좀 스트레스를 줍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죠.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마냥 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언제까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이제 비껴갈 길이 없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이 말해줍니다. 아브라함도 비껴갈 길이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요 비껴갈 길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루트를 뚫기 위해서
비껴갈 길은 없습니다. 어딘가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우렁각시가 와서 내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면 어떨까? 이것은 아편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그래서 각성된 상태입니다. 높은 정신적인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목적과 결과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그래서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그래서 인내가 점점 사라지고 힘이 빠지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소망을 놓을 수 없는 존재 그는 호모 엑스펙탄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1492년 10월 11일 밤도 그랬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타고 있는 배는 그들 생각에 인도로 가는 서부 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를 발견할 그 시한을 정해놓았는데 그게 이제 3일 남은 거예요. 그래도 못 찾으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은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긴 항해에 힘들고 또 병들고 지친 선원들은 아마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몸을 이미 숨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 육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새들이 날고 있었고 그 새들이 육지 새들 또 물에 떠다니는 이 해초의 그 종류들이 바다의 빛깔이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와 느낌들이 육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새로운 땅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1만 그 금화를 약속했고 비단 옷을 하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잘 수 있었을까요? 선원들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가장 먼저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림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에 상가판에 서 있던 로드리고 드 트리아나라는 선원이 소리를 지릅니다. 티에라! 티에라! 소리를 지른 거예요.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육지다! 육지! 이게 좀 실감나네요. 네. 그들이 발견한 그 대륙은 인도가 아니었고요. 나중에 콜럼버스가 거기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산살바도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산은 세인트, 쌍, 그죠? 거룩한, 홀리의 뜻이고 살바도르 이것은 세이비어, 하일란트, 구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주라는 이름으로 붙인 지금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의 동쪽 섬 끝이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산 살바도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그와 함께 감정이입해보자. 역사의 전환점, BC와 AD를 나누는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그분, 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도대체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천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은 마치 망루에 서서 이제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주가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의 그 마라톤의 길을 달려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사람을 밤새워 기다리는 사람같이 이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26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도 시므온이고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죠. 즉 장사미사예요. 옛날로 말하면 일제시대 개똥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철수. 해방된 이후에는 철수. 그 다음에는 뭐죠? 존. 피터. 뮬러. 그런 이름이죠. 너무 평범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 의미는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원이죠. 참된 구원. 아니 구원을 누가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아이를 누가 산부인과에서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수술실 밖에서 누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모두 다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비전이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등대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은 더디기도 하고 어떤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도 하고 또 넘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일종의 공황장애 그런 호흡곤란이 왔던 이유가 그런 게 있겠다. 제가 생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는 참되게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면서 정말 숨가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는 그에게 도우심이 있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그냥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교회니까 하는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특이하지 않으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살바도르, 그 참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래서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은 중국에서는 과장된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죠. 천녀 유혼, 천년의 사랑, 그죠? 네. 우리도 점심 이렇게 마시는 거 천년 만이야. 과장된 어법을 쓰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물리적인 천년, 크로놀로지컬한 천년, 그렇습니다. 그 천년을 마치 한 사람이 기다린 것처럼 우리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김지아의 시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그 마음속의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그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네. 이 존 프레일이라는 선교사가 미수족의 전설과 같은 아버지,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 네. 그가 이 산적에게 쫓기면서 큰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정말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칼이 닿을 듯 마을 듯 그렇게 해서 전속력으로 36개 달아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던 것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아,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달아났다는 거잖아요. 은퇴한 이들이 왜 갑자기 늙느냐면 예, 더 이상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노후자금만 있으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저는 노후자금을 다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만 먹어도 나중에는 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잃어버리면요,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물리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선종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예,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서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저기 얘기 안 해. 예. 그렇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예. 뭐 저에게 서로서로 우리 아이들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예,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조금 그러면 예, 삐지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요. 예, 사이좋게 지냈어요. 사이좋게. 그렇습니다. 그는 천년을 기다려온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분명한 계시와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이를 기다려온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후손 중에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리가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머리가 전부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참된 구원자가 나오리라. 이를 기다려왔습니다. 시므온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를 행하실 일을 천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기다림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기다리는 일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는데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대부분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정말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인생, 인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외우고 계시나요? 그런 걸 왜 외우죠? 아니면 외우는 사람 당연히 없죠. 그러면 헌법의 전문의 정신은 알고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지 뭐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거 사실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태평성대 그런 거 다 몰라도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태평성대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이죠. 그렇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남에게 배려해라. 예? 그리고 이기적으로 하지 마라. 네가 앉은 자리는 잘 치워라.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안 좋지만 월드컵 때 선수들이 락커룸에 경기에서 지고 나고 울고 나서도 락커룸을 깨끗이 청소하고 갔대요. 그걸 또 우리는 보이려고 쟤는 원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름답게 생각해요.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렇죠? 일본 관중들이 그 경기장을 5달러도 많은 나라 청소부 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들 시켜서 다 청소해도 되겠지만 그걸 비닐봉지에다가 다 주워갖고 가는 거 그거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냥 종교인이 계명 지키는 정도, 그 다음에 시민들이 법 내용을 지키는 거, 속도 위반하면 벌금 나오니까가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 그는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 사람. 그냥 이름이 시므온이었던 사람, 그리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노인네, 빼앗긴 땅, 그리고 나라의 국권도 없어진 유대인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파충류의 시대가 지나가버린 한 신석기 시대의 어느 날에 도마뱀을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1월 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어떤 낙심의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지키고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가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했지만 막상 율법을 잘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저 포도는 쉬워요. 그냥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 우리 순장님은 보면 부담돼 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매번 그래? 아니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예요? 사사기의 사람들부터 벌써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벌써 포기해버린 그 약속을, 이제는 옛 얘기에 불과한 그 약속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평범하고 그리고 가난했지만, 왜 가난한 줄은 아냐고요? 이름 평범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적인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 제물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제물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아들을 낳아서, 초태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속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면 제일 좋아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다 예비해 놓는 것이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을 드려 아주 값싸고 이 천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서 드려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는요 그 재물이 100만 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에 얘기하면, 요세푸스가 약간 과장이 있지만 10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는 어린 양이나 비싼 동물을 이 대속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디에 서 있었느냐면 바로 그 값싼 재물을 드리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고 가난했지만 믿음에는 부요한 사람들.
그는 100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구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약속의 메시아 찾기. 시므온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마도 별을 보았을지 몰라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별을 기다리던 사람들. 솔티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애들아, 예수님이 나셨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그날 밤 큰 빛을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희화화되어버린 에슈본 로타리를 돌아오면서, 에슈본 요즘 돈이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 장식을 너무 초라하게 로타리에 대해서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 많은 돈을,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알바니아 다녀왔잖아요. 알바니아에 트리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60%가 무슬림이잖아요. 코소보에 갔어요. 코소보는요 93%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트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멋지게 했어요. 에시본보다 멋지게 했어요.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때, 아니요,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님이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안 하고요, 그냥 뉴 이어 트리래요. 아, 뉴 이어 트리, 그렇구나. 근데 에시본은 그 앞에 괴도 있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속화됐으니까 이제. 그죠? 예. 특정 종교에 편향된 문화를 우리는 이제는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 기다렸고 그 별을, 그 빛을, 그리고 그 소문을 그는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부터 이제는 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메시아 찾기.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나 성령께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15만 있었느냐? 그 안 했어요. 예, 분봉왕 헤롯,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헤롯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와의 그런 좋은 관계와 또 특별한 혜택을 통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죠. 물론 에돔의 귀족 출신이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들 중에 두 명을 독살했고요. 자기 아내도 또 독살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는 베들레헴 부근에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찾을까요? 예, 민족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만날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첫 번째 아이의 생명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이죠. 시므온도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혹시 이 사람을 보셨나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거나 유월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보셨나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정보원을 고용해서 수소문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대목은 살짝 아멘 하시면 좋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먹을 거 다 해놨고 등 땄을 거 배부르고 나 하나님의 일을 알 필요도 없어. 예, 그러시는 분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예,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그러지 않으시니까 말씀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아멘. 예. 남편들은 아휴, 당신이나 좀 받아.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 성령이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나요? 시므온은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들도 아기 예수와 함께 율법대로 성전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나? 아니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지키시려는 분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뉴욕에서 맨해튼에서 신호등을 지키는 건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이 뉴요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누가 신호를 지키느냐고요. 그러나 신호는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는 누군가가 신호가 바뀌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건널 때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지 않아요 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신호등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냥 오래된 읍채통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아기가 할 수 없을 때에 첫 아들은 주의 거룩한 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리는 대신에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백만 개가 넘는 재물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린 비둘기 한 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부의 엽전 두입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에 더 이상 자신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니까 그냥 성전에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에 자신의 운명을 걸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약속,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며 기다릴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의 요구를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 자녀에게는 그때 내가 예수님 잘 몰라서 못했다고요. 그럼 자녀의 자녀는 꼭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이 첫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처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어요. 아, 그런 계율적인 삶을 요즘도 사나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구주는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생후 8일 만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기념으로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구속사의 써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는 율법의 요구에 도전했습니다. 도전! 무한도전! 예,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도전하셨습니다. 예, 저는 잘 보지 않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뭐 무한도전 프로그램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달라요 라고 했지만 예능 프로그램 보지 않는데, 예, 그런데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운동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퍼포먼스 능력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니면 우리처럼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알바니아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알바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지만 굉장한 열심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저에게 손을 들고 당신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제자 훈련, 제자의 도를 얘기하는데 혹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암송구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도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죠. 주님은 이를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 예, 우리가 전공자야 가수야 주일날 매일 주일 돌아오는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것만 해도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야지 더 잘해 더 잘해 아이고 기준만 높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을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온전하게 그렇죠? 예. 왜 나는 미에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날까? 베이스는 왜 남자는 파에 가면 소리가 뒤집어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뭐 그게 왜 중요해?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더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부담이 된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냥 은혜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여러분 언어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틀려도 좋다는 것은 틀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뉴스 앵커는 말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직업적인 가수가 여러분 음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건축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곧 안전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옷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문학적인 고가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옷이 그러면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오랜 옷을 만드는 장인들은 완전한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섬유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몸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냅니다. 옷이 완전하다는 말은 땀은 흡수하지만 온도는 보존하고 공기는 통하지만 물기는 막아내고 무게는 가볍지만 구김살은 없고 박음질은 견고하지만 울지는 않고 색감은 비변하, 비범하지만 질리지는 않고 몸에 딱 맞지만 불편하지 않고 낡아지긴 하지만 품위는 사라지지 않는 또 뭐 있어요? 그런 옷은 완전하지 않을까요? 옷을 만드는 장인이 그런 목표가 없을까요? 교육하는 선생님이 제가 지금은 어느라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도 있고 인간관계도 뭔가 부족하고 사회성도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그가 가슴을 펴고 남들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이 스탠딩 어베이션 기립박수를 치고 그의 성취를 기뻐하는 날을 그가 왜 목표로 삼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목표를 삼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옷. 그래서 나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예수님 닮아 그런 옷이 그냥 가디건 정도. 제 아내가 말해요. 혹시 날씨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가세요. 그런 거죠. 네. 양복을 입지 않더라도 예. 또 적절한 옷을 입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디건이라도 저는 온전한 가디건이라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의 옷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니까 우리는 결핍되고 우리는 그냥
고향 떠나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야 될 존재이고 저는 그런 말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이지만 완전해야 합니다. 소금이지만 맛을 잃지 않은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기다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에쉬본 시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대충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물리적으로 기도하고 천년을 물리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메시아를 백만 개의 재물 가운데서 찾아내고 시므온은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품 안에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Nunc Dimittis, 그 유명한 이야기, 라틴어 표현이지만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의 일생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보상되었습니다. 이제 일생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더 지켜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를 만난 사람, 여러분 복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옷 입고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옷 입혀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명쾌하게 순종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해 말에도 내년 초에도 분명히 티에라, 티에라, 땅이야, 땅, 약속의 땅이야. 여기 있는 곳이 버림받고 몰려진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야.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응답하면서 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필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는 줄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지각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아, 알바니아에 단기 선교를 오시면 이런저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오케이 선교사님, 단기 선교를 와서 우리 팀이 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그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장식도 해놓고 이렇게 조그만 방을 꾸며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성미양 집사님이 오면 이거 얼마나 잘 딱 견적이 나올 텐데 우리 데코팀이 오면 또 우리 누가 오면 그런 생각이 제가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예, 자취하는 자식방에 가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이고 하루 잡으면 내가 다 청소해 줄 것 같아. 아빠가 오니까 그래 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일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신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